이런 거 알았어. 저기 밀려놓지 말고 어제 거야? 날파리 생겨. 요새도 이 안에서 갖다 더우니까는 버려야지, 이따. 갖다 버리고. 많지. 멀지 않은 곳에 산다 해도 매일 들여다볼 내가 순 없는 일. 김치 같은 천사한테 지금부터 하나둘씩 얼마나 가르친다 해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좋은데, 이거. 알았어. 그러잖아, 맨날 이게 걱정해. 이건 또 뭔데 이렇게 딱 했더냐? 바짝 말랐는데, 이건. 그거 멸치 아닌가? 멸치. 두 자매만 덩그러니 남은 이 집에서 이모는 자나깨나 살림, 그것도 두 자매가 요리사님 끼니 해결할 나이가 일이 제일 모르구나. 걱정이다. 어려야 돼. 이거는 그거 같은데. 그래도 가끔씩 와서 챙겨 내려다 해주지만 다음에는 네가 떨어져 살 때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거 3만 원 줄게. 전화할 거야. 이거 잘 가. 이모가 주신 돈이에요. 잘 써야지. 비상금. 뛰어. 모처럼 두 자매가 함께하는 외출. 가면은 뭐 고를 거야? 필요한 거? 언니가 막 여유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필요한 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여유가 남으면은 사줄게. 알았어. 편찮으신 엄마와 학생 둘만 살다 보니 그동안 현이 낸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나오는 생활비가 전부인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마저 상황이 나빠졌다. 한 20만 원 정도 깎여서 나온 것 그걸로 생활이 되겠어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밀어도 되네? 앞으로는 더 빠듯한 살림살이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두 자매. 장보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역국 끓여 먹는 건가? 뭐야? 두개다 미역국 끓이는 거야. 근데 이상하다. 다르다. 이걸 좀 쌀걸? 아닌데? 똑같다. 가격? 만져봐. 이거는 통통한 거고. 그지? 다르지? 이름 보고. 어떤 이거? 그냥 이름하고 이런 포장지 보고. 맛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그냥 싸봐야 맛있는지 아는 거. 가격. 나온 회사. 근데 가격도 싼데 사은품이 있으면 좋겠죠. 이걸로 사보고 불편하면 그다음부터 이런 거안 산다. 역시나 물건 고르는 기준도 영 딴판인 두 자매다. 이걸로 하고. 님 불러보고 있어서 그냥 다 하고 나면 언니한테 부를 테니까. 알뜰하게 장을 보는 건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은 현일. 지루할까 싶어 동생은 구경하라고 일단 보내주는데. 많이 살피지 않아. 동생 안 보여서요. 동생 찾을 좀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헤어졌는데. 대체 어디에 정신이 팔려 꽁꽁 숨은 건지.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근데 고민된다.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얘 언니가 아직 사준다고 말안 했잖아. 그왜 고민을 새겨? 당연히 이렇게 살 것처럼 이거 사지 저거 사지 고민하고 있어. 뭔가 없어 보여, 많이. 너 언니 말안 듣지. 요거 사고 싶어? 조금 더 아낄 거 아껴서 예산이 나오면 그때 꼭 사줄게, 쓸게, 진짜. 얘기하지 말고 가든가. 있는데 내가 사달라는 거 아니잖아. 없는데 없어서? 사야 되는데 싼건 사자 이거지. 없는데 어차피 사야 사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저렴한 게 있잖아. 이거는 저렴한 거안 나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꼭 여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 어디까지 건데? 이거 또그 쓰고 거기 싶니? 가서 그런데 3천 원짜리?
생필품을 안 살 순 없고 사자니 지갑이 울고 결국 싼 걸로 손이 갈 수밖에 없다. 네, 속상해. 아니 사진 꼭 얘기 다 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렇게 하는 거야, 새끼야? 용돈에서? 아, 진짜. 그래서 3천 원 까는 거 그래. 근데 네 용돈 세계 네가 잘 해서 해야 돼. 언니 더 안 줄 거야, 언니는. 엄마처럼. 엄마한테 너 뭐 용돈 다 떨어졌다고 좀 더 달라고 언니 그런 거 안 통한다? 진짜 말라. 한 거야, 새끼야. 잘 생각해. 여기 나가기 전까지 생각해. 아, 맨날 이 소리야. 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지. 여기다 넣었으면 생각을 버리라고. 어제 늦게 온 것도 있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꼬리를 무는 언니 잔소리에 슬기도 성질 한번 내고 만다. 사실 언니라고 잔소리가 좋을 리 없다. 막 스무 살이 된 현이야말로 사고 싶은 것 천지일 것이다. 좀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아이고야. 근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했어요. 더 아껴야 돼요. 의 좋은 두 자매, 의 상할 뻔하게 만든 빠듯한 장보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온 현이는 빨래 앞에 자리를 잡았다. 진지한 얼굴의 슬기도 열심히 뭔가 찾는 중인데. 언니, 나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내 생각을 좀 해봐, 그래도. 안 돼.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 아르바이트 한다는 게. 내가 내 스스로 내 돈 번다는 건데. 안 돼. 왜 안 된다고만 해? 아, 저 어려서 안 돼. 이전 어린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많은 애들도 되게 많아. 나이 더 어린데도. 중2 때부터 하는 애들도 많아. 미성년자다, 나. 그런 게 뭔 상관이야. 지금 17이면 거기다 알바하고 그래, 언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한다는 거지. 지금 뭐가 필요한다, 그렇게. 언니, 진짜 너한테 꼭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 아, 제가 안 돼. 언니 마음이 안 열어서 안 돼.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너도 하겠다고 결심했고.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생각을 버려.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 가득가득 버리고. 공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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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안 돼. 빼지 마. 진짜 안 돼. 다시 넣어야 돼. 안 돼. 지워놔봐. 안 돼, 안 돼. 나중에. 나중에. 그 준비를 철저하게. 이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까지 엄마 티가 나는 언니 현이다. 다음 날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현이가 벌써 밥할 준비를 한다. 시금치를 다듬고 당근도 쓱쓱. 잘 부친 계란도 썰어놓는 손이 분주하다. 준비하는 재료를 보아하니 김밥인데 아침 식사 준비치곤 좀 이른 편이다. 제가 지금 아직 알바를 못 구했잖아요. 사실 직접 좀 기다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나중에 또 좋은 경험도 될 것 같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 왜 안 싸져? 어? 한 대 붙었어. 왜 안 돌아가지? 안 돼. 이럴 수 없어. 큰일 났어. 김밥이 타오니었냐. 끝이 잘 안 붙는 모양인지 밥풀을 눌러 붙일 정도의 어설픈 실력이지만 그래도 맛이 괜찮다면
그나마 절반의 성공일 터.